이국적으로 또 보내주신 우리 아름다운 국수가게의 우리 김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국수가게의 김혁입니다. 네, 행사가 좀 늦게 시작된 관계로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아름다운 국수가게는 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잔치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씩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잔치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 최경재 씨가 이제 또 전국 노래자랑에서 또 우수 최우수상을 받고 또 저희하고 같이 노래를 봉사하시고 저희는 이제 국수로 봉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수 나눔과 노래 나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시지 못해서 좀 세상 아쉽게 생각하고요. 좀 더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먹거리 혜택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국수 여기 교회에서는 더 토스트를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토스트하고 국수 잔치 국수 맛있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봉사를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우리 최국주 씨 인사 말씀 한번. 저 이렇게 올라오실 때 자동으로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목이 깜미고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내려가시고 국수 드시고 번거로우시지만 조심해서 이제 계단 올리셔가지고 이제 저기 3층에 있는 선물 여기다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국수 맛있게 드시고 선물 한 분씩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타월 좀 고급스러운 타월과 함께 이제 양말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봉사공연단과 아름다운 국수가게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 어르신들과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이 간직하시고 최소할 때마다 그 수건을 쓰시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 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봉사공연단과 아름다운 국수가게 오늘도 우리 미역분위기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 자리를 제공해 주셨고 또 사천장의 팜플렛과 현수막들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분들께 그리고 우리 출연진 가족분들 다 오늘 무료로 다 봉사 왔습니다. 정말 저 인천에서 부천에서 정말 자가용차를 타시고 택시비 없으시면서 시간도 정말 내주시고 정말 이렇게 또 가수로서 무대에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길어지니까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날씨가 좀 한창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국수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선물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국수 먼저 배로 시작하시면 먼저 국수 드시고 올라오시고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름다운 국수가게 사랑하는 봉사입니다. 우리 미아원의 교회 잊지 마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뭐 어디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딱 세 번 맞춰주세요. 첫 번째 박수는 자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은혜교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박수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출연진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세 번째 박수는 지금까지 스스로 열심히 박수를 쳐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단체 사진 찍어야죠.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중요한 사실 하나 잃어버렸네. 단체 사진 찍어요. 단체. 정말 이 행사, 예,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정말 이 행사를 이제 마련해 주시고 또 후원자들 하나하나 만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세터미들이 이제 가정에 초대장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정말 이 후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애쓰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김병창 교육관님 어디 가셨나요? 아 내려가셨구나. 김병창 교육관님께서 정말 그냥 발로 그냥 걸어다니시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동영 회사님 또 사진 촬영으로 계속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인 작가이신 예, 네, 선생님께서 한번 예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